예수님께서 난병 환자의 병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난병 환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지 제사장한테만 가서 네 깨끗한 모습을 보여줘라. 근데 나병 환자가 그 대제사장에게 가면서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데 자기의 병고침과 깨끗게 된 그 모습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나병 환자는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쁨과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전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 혹은 기쁨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데 혹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표현했던 적이 있는지 감사의 고백 혹은 기쁨의 고백을 멈출 수 없었던 적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상하다. 화면이 왜 이러지? 혹시 당황하셨나요? 일부러 불을 꺼두었습니다. 어떠세요? 복음은 우리에게 빛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빛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이와 같죠. 복음의 기쁨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받고 한참이나 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듣고 정말로 기뻤던 적이 언제인지 또 그것을 기쁨으로 나누었던 적이 언제인지 제가 대학을 합격했을 때나 결혼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너무 기뻐서 곳곳에 연락했던 기억들이 이 질문 앞에 오히려 부끄러워졌습니다. 네,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을 일이 많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내심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면 좋아하시는 것을 보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의무감에 읽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창세기를 읽어나가 될 즈음 그리고 창세기를 지날 즈음이면 지쳤습니다. 그래서 저의 성경책은 항상 창세기가 너덜너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하나님을 깨달은 이후에 성경이 너무나도 읽고 싶어지는 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갑자기 밤새도록 성경을 읽어도 너무나도 즐거운 겁니다. 정말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 그것은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찾아왔던 기쁨이었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필요할 때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기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15년 4월 29일에 21개월의 군생활을 성실하게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5월 1일 군대의 면제 사유 중 하나인 십자인대 완전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가끔 십자인대가 끊어진 왼쪽 다리에 힘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과 당당함을 갖춘 제가 마주한 현실은 한 달 동안의 침상 생활과 반년간의 목발 생활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맛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병원 생활을 이어가던 때 문득 옆병상의 아주머니께서 읽으시던 성경책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 말씀의 전율, 영적인 카타르시스에 빠져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아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23살의 건장한 청년이 엉엉 울기 시작하니 같이 입원하신 분들이 무슨 일이냐며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회복된 나병 환자,
그에게 주신 예수님의 기쁨은 스스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생각만 해도 입가에 웃음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 감동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 말씀의 전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샬롬.